SM 3.0 발표 나흘 뒤입니다. 2월 7일에요.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무려 9.05%를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수만 없는 SM을 만들기 위해서 SM 이 엔터테인먼트 형 경영진들이 카카오랑 손을 잡은 거다라고 예,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카카오가 SM 지분 9.05%를 취득을 하면 SM 경영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SM이 누구 거냐? 이거는 주주들의 겁니다. 이수만 씨 게 아니에요. 다만 이수만 씨가 18%가 넘어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입김이 작용하는 거죠. 그런데 18%가 갖고 있는 이수만 씨에 대해서 보세요. 카카오가 이제 9%를 갖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 국민연금공단도 약 9%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가 이수만 씨가 아니라 카카오의 우호 지분으로 보는 거죠. 그럼 이게 합쳐지겠죠. 여기에 소액 주주의 우호 지분을 더하면은 이수만이 가진 18%를 넘어선다는 겁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카오의 지분은요. 원래 있던 100에서 쪼개주는 게 아니라 신주를 발행을 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에서 이수만이 가진 게 18개니까 18%죠. 근데 20개 더 찍어내요. 120개 중에서 18개면은 지분율이 줄어드네요. 그렇죠. 지분율이 떨어지죠. 여긴 지분율이 줄어드는데 저쪽 높아간다. 이거 무슨 얘기예요? 그들이 합치면은 지분율 싸움에서 이수만 씨가 진다는 얘기예요. 앞서 3.0 발표에서 프로듀싱 권한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뒤통수를 이제 딱 맞은 그 기분이 아마 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이수만 씨도 귀국 다음 날인 2월 8일에요. 법원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, 즉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건 불법이다. 아예 취소를 해달라라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